식구들이 다 굶고 있는데 참말로 이 큰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. 돈을 안구해 가면 강제로 퇴원시킨다고 가는데.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? 저희 아버님이에. 쓰레치지만 안 하셔도 채수 씨한테 이런 부탁 안 하거든요. 채수 씨 아버님한테 돈 쯤에만 달라 그러면 안 될까요? 아버지 나오시면 제가 다 갚아드릴게. 아버지! 왜씨 맨날 나한테 이상한 시장 조사를 시키고. 아 여기 처음 와본 동네라서 뭐 아무것도 모르겠네. 여기 버스 노선 있냐고 맞아? 어휴 깜짝이야 간단지 뿌리네. 진아야 어디 가니? 진아? 이 차 어때? 얼마 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 불량감자 같은 재벌이세 있지? 걔가 준 거다. 근사하지? 니기 집에 불량감자한테 받자마자 뻥 차버린 거 있지? 아유 기집애. 야 근데 너 요새 뭐 과일 가게 아들 하나 건졌다며? 아니 근데 그 남자 취향이 좀 독특한가 보다. 의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? 야 그 과일 가게 아들 진짜 돈 많어? 너도 빨리 차 한 대 뽑고 차버려. 과일 가게? 그럼 철수? 야야야 우리 그만 가봐야겠다. 나중에 보자. 꼭 연락해. 그만 이게 우측이 된 거 잠깐만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더라고.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진아라는 애고 진아라는 애가 철수랑 만나고 그러니까 어제 경인이가 나한테 봤던 애가 진아라는 애고 그러니까 그 왕날라리하고 철수라는 애하고 만나는 거고. 음이 큰일 나. 이게 어찌 있을까 음이 철수한테 전화해줘야 되는데 전화 어디? 음이 여기. 철수야! 나 의정인데! 전에 네가 말이야 나랑 똑같이 생겼던 그 여자 있잖아. 뭐? 저 같이 있다고 오라. 아 그러면은 이따가 의상실에 좀 같이 좀 와볼래? 어? 아니 나랑 얼마큼 똑같이 생겼나 확인해 보려고. 보고 싶어서. 그래 알았어. 자 이거 신어. 나중에 얼마나 두꺼운지 한번 보더라고. 아마 진아 씨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. 얼마나 똑같은데요. 아 추우니까 먼저 들어가신다. 차 좀 잘 대고 올게요. 그래. 이야 여기 찍이네. 어머 너 이제 오면 어떡하니? 아 정말 미워 죽겠어 나. 머린 또 이게 뭐야 이게. 엄매야 이 대머리 아저씨가 왜 이카노?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대머리? 아! 너 지금 나 대머리 아니면 사실하는 거 너 알아 몰라 사투리까지 쓰면서 알아 몰라 이거. 엄매야 미 아저씨가 이게 미친나의 뭐? 아 아저씨? 뭐, 나보고 미쳤다고? 미친 건 네가 아니야? 왜 이래? 정말 왜 이래? 왜? 늦어서 죄송합니다. 왜 이제 오고 그래? 자! 어머.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정말 똑같다. 어머 참말로 나랑 쏙 배닮았네. 의정이 왔구나. 너 놀랬지? 나 처음 보고 깜짝 놀랬다니까. 야. 철수야 나 좀 보자. 어? 가. 엄마, 너 가시니? 야, 말도 안 돼. 진아 씨가 왕날라리 사기꾼이라니 얼마나 착한 여잔데. 아, 참나. 착하게 뭐가 착해? 야 혹시 너한테 돈 달라는 말 안 하든? 아 그런 얘기 안 하던데? 아빠가 아프다고 입원비 좀 꺼달래더라? 너 바보 아니야? 그러니까 그게 돈 달라는 소리지 바보야! 아 아니지 돈 꺼달라는 소리지. 이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만. 정신 차려. 야 걔 사기꾼이라니까. 야 유정 너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? 야 솔직히 말해봐 내 다른 여자 만나니까 질투나서 그러지. 이거 환장하겠네. 야, 이번만 나름 있고.